하루 3대 출구하고 3대 매입하고 6시 퇴근하자. 알지? 336 법칙? 예. 그래. 내가 설명하겠지만 차는 거의 신차급. 신차급. 1톤, 윙바디, 23년식 정품으로 현대에서 정품 윙바디로 나온 차량입니다. 마무리돼서 기분 좋게 출고하겠습니다. 어디 가냐? 어디 가? 넘버 달러 갑니다. 앞에 탄 김과장은 지금 인천 갑니다. 인천 영업용 1톤 번호판 포함된 차 매입하러 갔다가 김포 갔다가 의정부 갔다 올 거고, 우리는 여기서 차량 출고 3대를 할 거야. 3대를 매입하고 3대를 출고하고. 그 336 법칙 뭐 있는데 6은 뭐지? 6시에 퇴근하자. 그 얘기야. 6시 안에 모든 걸 끝내자. 갑자기 생각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각난 거 아니라고. 이거 좋다. 하루 3대 출고하고 3대 매입하고 6시 퇴근하자. 336 알았지? 예예. 예. 명심하도록. 자 여러분, 영업용 번호판 양도 양수 이전이 완료돼서 차고지에 있는 차 노란 번호판을 장착을 하고 출고 준비를 할 겁니다. 알지? 336 법칙? 예. 그래. 내가 설명하겠지만 차는 거의 신차급. 신차급. 1톤 윙바디 23년식 정품으로 현대에서 정품 윙바디로 나온 차량입니다. 이전된 서류, 배터리 때문에 블랙박스는 제가 빼놨고요. 깨끗하죠? 타이어 상태도 어저께 이제 출고 전에 다 체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장착하니까 뭐 어버버 되는 것 같아. 봉피디 신형은 오랜만에 같이 똑같지 뭐 새끼야. 여기 볼트 이거 빼가지고 할까요? 아니면 당연히 빼가지고 해야지. 들어가냐? 이게 원래 꽂아지 고정되긴 하거든요. 아니 빼서 위에다 박아야 돼. 떨어질 새끼야. 항상 안전 제일 이 바로 떨어지네. 대충 하려고 그래. 체크를 안 하니까 대충 하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충하는 디젤 트럭이었습니다. 요 차는 이따 손님이 한 30분 뒤에 오실 겁니다.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 날씬한데? 이 사이를 어떻게 들어갔지? 날씬한데? 나는 생각 안 했고. 마지막 우측에는 노란 거 일반 볼트 널트를 꽂고 왼쪽에는 봉인을 답니다. 봉인. 이렇게 모든 차는 등록을 하면 등록사업소에서 봉인을 챙겨줍니다. 그 자리에서 장착하시는 분들이 많지. 그리고 이 차량은 출고 전에 이 스티커를 부착을 할 겁니다. 띠링. 무사고 부족입니다, 여러분. 디젤 들어. 자, 여러분. 이렇게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요 차는 23년식 5,000km입니다. 5,000km. 비닐도 안 뜯었습니다. 마무리돼서 기분 좋게 출고하겠습니다. 어차피 어제 등록 전에 동 PD가 와서 차량 점검을 싹 했어요. 이상이 없어서 이렇게 출고를 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출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안 해? 수리하고. 그렇지. 반나절이 더 걸리던 하루가 더 걸리던 다 완벽하게 수리해서 보내야지. 또 멀리 가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계약보다 더 중요한 게 출고 점검이다. 이분 또 사연이 있어. 젊은 분, 엄청 나이가 어린 분인데 엄마랑 손잡고 오신 분이야. 엄마가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어. 이걸 해야 되겠냐. 돈을 엄마가 주시나 봐. 그래서 그런 거 엄마 걱정이 많으셔. 이왕 이렇게 된 거 열심히 하셔야지. 5,000km는 AS도 남은 차다. 그럼 대표님, 근데 궁금했던 건데 1톤은 뭐지? AS 보증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에 엔진 미션이 3년에 6만. 주 기준으로 시작해서 3년에 6만인 거죠? 그렇지. 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이 차량 제가 넘버 달아가지고 방금 전에 대표님이랑 가지고 왔고요. 차량 점검도 다 해놨어요. 그 디젤 트럭 부적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더 잘 되셔서 큰 차 가시려고 정리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해드리려고. 그래서 한번 차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서류는 여기다 다 챙겨놨습니다. 그 어차피 이게 5,000km밖에 안 돼가지고 신차라 AS 같은 경우는 다 보증되니까. 에어컨도 체크했는데 시원하더라고요. 주
주유구는 열쇠로 열었는데 이제는 여기 요거 버튼 있죠? 요 버튼. 네. 요 버튼 누르시면은 저쪽으로 가셔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마지막으로 요거는 네. 이렇게 해서 여시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